안녕하세요. 신한자산운용 콘트니용센터를 맡고 있는 김기덕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 등 변동성이 심화된 미국 시장 점검과 전망, 그리고 그에 대한 투자 방안으로 신한 미국 자사주인 고배당 펀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2023년도 주식 투자자에게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지금 현재 3월까지 계속 다양한 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먼저 1월을 보시면은 금리 인하 및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증시가 2월에는 발표된 뉴스에 따라서 냉온을 반복하고 PPI 발표를 기점으로 강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예상치를 상회한 물가가 발표가 되며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 및 지속 이상 등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급등락이 반복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 없이 더 높은 금리를 오래 가져갈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상승을 했죠. 결국 고용과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야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연말 기준금리 확률이 75bp씩 움직이는 등 변동이 매우 컸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이벤트가 겹치면서 3월 10일에서 13일 사이 50bp 금리가 급락을 했고 최고 금리도 5에서 5.25%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14일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추가로 무착륙 기대감도 컸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경기는 이미 기술적 침체 구간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면은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폭의 침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서 2월 중에 무착륙 시나리오까지 시장은 기대했던 거죠. 2월에 물가 둔화 및 고용 부진이 확인되었다면 시장은 크게 반등했을 테지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겼지만 상당 기간 과거보다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임금이 상승하는 환경이 예상될 예정입니다. 이럴 때는 기업 간의 펀더멘털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실적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섹터별로는 큰 이익 성장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매력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주주 환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 그리고 그 돈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업, 즉 좋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같이 고려했을 때 높은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한 미국 자사주인 고배당 펀드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먼저 여러 테마에서 핫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는 챗 GPT의 수혜 종목으로 꼽히며 크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2022년 이전 1% 미만의 낮은 배당을 하고 2020년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면서 편입에서 제외했지만 2022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며 주주 환원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실제 펀드에서도 1월 신규 편입 투자하여 45%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테피스트리라는 잘 아시는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입니다. 4% 수준의 높은 배당을 하던 회사였는데 2022년 이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다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는 것이 관측되고 이후 편입하여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친 주주 환원율 관점에서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보다는 변동이 큰 자사주 매입을 대응하기 위해 어느 기업이 주주 환원을 유지하는지, 시작하는지, 그만하는지 등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며 기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을 통해 많은 종목들이 펀드 설정 이후에 높은 누적 수익을 보이며 성과를 견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종목을 적극적으로 편입하여 2023년 불안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